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8주 동안 계획해서 벌써 이제 2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주님, 이렇게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공부하는 우리 동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 지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을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0페이지입니다. 교재 30페이지 성령님 이야기라고 이제 제가 책 제목을 적어놨어요. 가슴 벅찬 성령의 시대가 열리다. 사도행전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두주 동안 사도행전을 할 거고요. 사도행전에서 죄송합니다. 교재가 혹시 없으신 분은 제가 교재를 잽싸게 잠시 가져오도 괜찮으실까요? 이따 좀 적는 게 있어서. 예. 사도행전을 두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것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뭘쓴 사람하고 같았죠? 누가복음 쓴 사람하고 같았죠.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한다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같은 사람이 썼고 같은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도 비슷하겠죠. 누가복음의 특징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누가복음의 세 가지 특징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누가복음은 세 가지, 그러니까 같은 이네 가지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이지만 기록할 때 중점을 둔게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포인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민을 향한 복음, 이방을 향한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든지 만민에게 비추시는 빛이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설교하실 때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뭐 스바 여왕뿐이고 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뭐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얻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이 복음이 의미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었어요.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기도와 성령의 강조였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세 번밖에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네 번밖에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0번 이상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똑같은 기록 속에서도 누가복음은 그 앞에다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고 있다는 것들 기억나시죠? 자, 이런 만민을 향한 복음, 기도와 성령의 강조 이런 것들은 수신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사실 가장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강조점은 세 번째였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소외된 자들을 향한 복음. 누가복음에는 진짜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나와요. 사마리아인들, 죄인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든지 무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뭐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은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쵸? 예수님 직업이 설교자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처럼 이 일주일에 하루만 모여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설교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많은 설교 중에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까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말씀들을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자, 이세 가지 공통점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얘에 가장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분량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소외된 자들을 향한 복음에 관한 부분이 제일 분량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려질 때죠. 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근데 이제 사도행전 넘어오면서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있긴 있어요. 이 부분도. 특히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 나온 교회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신학적으로 유무상통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볼까요? 유무상통.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통했다. 초대교회 어떤 특징이 있었죠? 가진 자들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교회 안에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서 좀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집과 밭이 있는 자들이 집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에 사도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해가 있는 게 그러면 집과 밭을 다 파냐? 그리고 무슨 뭐 초대교회는 원시 공산 사회 같은 공산 개념이냐? 그게 아니고 이 원어를 보시면 여러분이 영어를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로 돼 있어요. 집들과 밭들이 있는 사람들. 이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보면 땅은 사고 팔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누가 복음 할 때. 그렇죠? 땅은 사고 팔 수 없어요. 왜 그러죠? 땅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땅을 사고 팔 수 없어요. 그리고 땅은 다른 재화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법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아요. 다 사고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집들과 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누군가는 집이 없고 밭이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근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들과 밭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한 일이 뭐냐? 그 자기 사는 집 외에 다른 집들을 판 거예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땅에 땅을 연하여 넓은 땅에 혼자 살려고 하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자유예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10채 있던 사람이 한 채 정도 팔고. 왜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의 부자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이게 그 좀 사회가 발전이 안 된 상태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 수준하고 저기 뭐 인도 이런 데 부자 수준하고 수준이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부자라고 하면 이 집이 요 건물 정도 사이즈는 돼야 이제 콧방귀 좀 끼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 일부를 팔고 그러는 건데 어떤 한 사람은 다 팔았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밭을 가지고 있는 밭을 전부 다 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4장에 나오는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구브로 출신의 요셉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구브로가 어디냐면요. 키 플러스를 얘기해요. 영어로 키 플러스가 좀 이따 우리 지도할 텐데 그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키프러스라고. 구브로라고 이제 콩글리시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레위족인데 밭들이 있었는데 그 밭들을 전부 팔아서 그 돈을 전부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별명으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이름이 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예. 바. 그래서 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도 있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옛날 성경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요나가 그리스어 요한 같은 말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자,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족인데 밭들이 있어서 다 팔았어요. 자, 보세요. 왜 다 팔았을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레위족이잖아요. 원래 레위인은 밭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레위인이고 뭐고 없어요. 신약쯤 넘어오면 그런 율법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사문화된 율법이 된 거예요. 이 재밌죠? 바리새인들이 죽어라 율법 열심히 지키는 척하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나중에
율법주의자들과 싸운다고 할 때 바울이 적대하고 있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라는 게 결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딱 자기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있어요. 안식일, 음식규례, 할례. 이 세 가지가 대표예요. 안식일, 음식규례, 할례 요거 세 개 지키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애국자가 누구냐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독도가 한국 땅이야 일본 땅이야 말해봐 해가지고 일본 땅이라고 그러면 매국노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뭐 그 옛날에 그 농담삼아 제가 부적절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뭐 김정은 개새끼 해봐 한 다음에 말할 수 있으면 애국자 아니면 매국노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딱 정해가지고 너 이거 해 안 해 그래서 이걸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판가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안식일 할례 음식규례였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구약의 율법 중에 사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 입장에서 지키기 쉬운 것들이에요. 왜냐면 할례는 어차피 태어나면서 받았고요. 안식일은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유한 자들은 원래 늘 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이 안식이 어려워요. 그렇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요 쉬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리새파는 안 그래요. 얘네들은 어차피 늘 쉬어도 되거든요. 음식들에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가지고. 이런 거는 잘 지키면서 실제로 무슨 뭐 땅을 사고 팔면 안 된다든지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든지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된다든지 이런 법은 안 지켜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울이 싸우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실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규칙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가르는. 어쨌든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딱 밭을 판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이 사건이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나 소외된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대신에 뭐가 많을까요?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가 매우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사도행전은 1번이 핵심입니다.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회, 만민을 향한 교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근데 그 교회의 확장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사도행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이라고 붙어있던 게 아니라 후대에 붙인 거예요. 후대에 제목을 붙일 때 사도행전이라고 붙인 건데 근데 사실 많은 그 사도행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이건 첫째는 교회의 확장, 교회의 이야기이고요. 더 깊게는 성령님의 이야기예요. 왜냐? 어떤 구조로 제가 지금 펜이 잘 안 나와서 바꿔가면서 쓰는 건 이해해 주세요. 중요도 때문에 색깔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가?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은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재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요 똑같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 마지막 설교예요. 승천 설교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다고 했었죠?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권능 얘기 있고 멀리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 있는데 마태복음에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근데 여기는 명령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뭐가 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의 구조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그러다가 8장 1절에 딱 이 표현이 나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는 게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은 뭐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뭘까요?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이고요. 유대는 어디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있는 도가 유대가 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과 경기도와 경상 충청 전라 강원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 두 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울과 한국과 전 세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똑같은 표현이 8장 1절에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면 아 1장 8절 말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세 단계가 딱딱딱 구분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7장하고 분기점이 되는 12장, 7장과 12장의 분기점인데 이 두 장에 비슷한 사건이 등장해요. 그게 뭘까요? 7장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 다 끝났으니까 전도 다 했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죠? 순교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와중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12장에도 순교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의 순교. 두 사람의 순교가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순교가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12장의 사도 야고보의 순교. 이 두 순교가 분기점이 돼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계획해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끝냈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자. 유대와 사마리아 다 했으니까 땅 끝으로 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임하시니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를 들면은 빌립 집사가 어디 뭐 그 아스도라는 곳에 아소도에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소도에 나타나니라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빌립이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게 아니죠. 빌립이 간 걸 건데 근데 그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는 성령이 그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만민 가운데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만 다룰게요. 1장에서 사도가 선출되고 2장에서 교회가 생겨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교회가 생기는데 이 3장에 교회의 권능이 나오죠.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이러면서 이 바리새파와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4장에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면서 뭐 칭송을 듣고 막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으면서 날마다 커져간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제가 빨리 간 이유는 좋은 얘기다.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쑥쑥쑥쑥 커져갔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제 5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였을까요? 2장과 4장에 공통적으로 유무상통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무상통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사람들이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생기고 어려운 줄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제외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못 받는가? 특히 거기서 보면은 이 재물을 받는 사람들이 과부들이거든요. 과부들. 과부라는 말은요. 그 현대 사회의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과부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여성도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고 뭐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고대 중동에서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직장을 가질 수도 같은 말이군요.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교회가 이들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부류인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게 무슨 말일까? 헬라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헬라? 그리스. 그쵸? 그리스를 자기네 나라 말로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 영어로 코리아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듯이 영어로는 그리스, 자기네 나라 말로 헬라스예요. 헬라, 그리스파? 히브리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정확히는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과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인들,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교포들이고요. 이방 지역에 사는 교포들. 이 교포를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유대인은 디아스포라가 엄청 많았어요. 고대로부터.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살다가 왜 이스라엘에 올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지난주에 바로 했는데 유월절이었죠. 절기 때 되면은 순례를 와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유월절에 왔다가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영어 쓰는 한국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영어 쓰는 한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중에 어디일까요? 열두 사도는? 열두 사도 전원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해되시죠? 누가 소외될까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서 제외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컴플레인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가 본다. 이걸 하려다 보니까 사도들이 좀 힘든 거예요. 열두 사도가 야 이거 사람이 막 수천 명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요런 일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일곱 명을 열둘의 히브리파가 있으니까 일곱의 헬라파 대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들이 일곱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곱 집사는 말하자면 교회의 실무자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건 전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일곱 명은 전원 다 헬라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이 스테파노스, 니콜라스, 우리 성경에 보면 스테반, 니골라, 브로고로, 니가노르, 빌립,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일곱 명은. 게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아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자라고 나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일단 여러분, 여기서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성경의 숫자들의 상징성을 얘기할 때 12가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면 7은 이방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이스라엘 사역하신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일어나고 칠병이어 사건이 이방 지역 사역하실 때 칠병이어 사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7은 이방의 수, 12하고 5가 이스라엘의 수. 그래서 오병이어 한 다음에 열두 광주리 남기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은 설교를 하든 평소 생활을 하든 기존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고쳐준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 가다 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은 뭐 딱히 성전이나 할례나 이런 것에 반감이 없어요. 그냥 지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지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딱히 말한 게 없어요. 딱히 말한 게 없으니까 이게 걔들 그 사람들은 그냥 지키던 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던 그대로 오후 3시가 되면은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헬라파 교포인 7명은 달라요. 물론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그 기본 베이스는 있지만 구약의 베이스는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약이 재해석되고 그러면서 아, 이 겉껍데기 지키는 유대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테반이 처음으로 충돌합니다. 스테반이 왜 충돌했을까요? 왜 순교할까요? 왜 스테반을 죽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3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 붙잡혔을 때 그냥 풀어주거든요. 베드로하고 요한. 예수를 전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건 베드로하고 요한도 전하는데 그들은 그냥 풀어줬단 말이에요. 왜 스테반을 죽였을까요? 스테반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보통 사도행전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를 안 읽으시고 그냥 스테반 집사에 순교했어 이렇게 말하고 계신데 스테반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존의 유대교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급진적인 발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곱 명의 집사에게서. 열두 사도는 사실 거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은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스테반이 순교한 후에 카메라가 누굴 따라가느냐? 빌립을 따라가요. 빌립 집사를 따라가는데 자, 이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빌립이 어디 가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빌립의 이야기 지도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지도상에서 예루살렘 어딘지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31페이지에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지도는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아래 하나 있는 거 있죠? 요게 예루살렘이었죠. 그쵸? 예루살렘에서 떠나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좋은 데 갔을 텐데 빌립은 이게 헬라파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굴 전도하러 가는가? 절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지 않을 사람들한테 가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그 동네 지역 이름이죠. 사마리아. 구약에선 도시였지만 신약에서는 지역 이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으면 하지 않을 일이에요.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은 엄청 사이 안 좋거든요. 하지만 이방 지역에 살던 빌립은 딱히 사마리아한테 악감정이 없거든요. 빌립이 볼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고 그럼 사마리아도 전도해야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딱히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를 가서 전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애매해요. 사마리아 전도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애매해요. 근데 이 애매한 사고를 치면은 이제 빌립,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디 지사에서 저기 어디 이렇게 막 뭐 우리가 여기 본사인데 지사에서 누가 애매한 일을 했어요. 그럼 누가 가서 해결해야 될까요? 본사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가요.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걸 확인하고 아,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침례받는 것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침례를 주면서 아, 사마리아까지 전도해도 돼! 라고 베드로가 가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빌립이 이제 말하자면은 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선 사고친 거예요, 빌립이. 근데 빌립의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빌립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는 동안 빌립은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 어딘가에서 여기 유대 광야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읽는다라는 건 다 이렇게 입으로 읽는 거예요. 이 옛날 사람들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읽지 않았고요. 다 이렇게 낭독을 했거든요. 낭독을 하는 걸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해요. 너 그 네가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아 그러면 내가 좀 알려줄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은 말이야. 이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전도를 해요. 자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요게 애매해요. 자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기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민권 따는 거 되게 쉽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유대교로 개종하시고 히브리어 울판 과정 6개월인가 하시면 돼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아까 말씀드렸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종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개종을 막고 있는 제일 중요한 선이 있어요. 아까 뭘 지켜야 된다고 했죠? 율법 중에서. 율법 다 지킬 필요 없어요. 율법 중에서 안식일, 음식일까지는 가능해요. 뭐가 어려울까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개종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못 받고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요. 이 말이 하나님을 고넬료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라든지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게 그냥 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당시에 하나의 이걸 뭐라 그래? 하나의 일반 명사처럼 쓰이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방인인데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하진 않은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유대교로 개종한 자, 유교가 아니라 유대교 개종 사이에는 뭐가 막고 있다고요? 할례가 막고 있어요.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일까요? 여기서 애매함이 발생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왜 내시라는 말을 굳이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시거든요. 내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예? 아,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의학적인 문제죠. 어떻게 더 자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실제로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를 전도한 다음에 논쟁이 붙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고넬료를 전도했을 때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네가 왜 이방인을 성령받게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내가 성령받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려갔다니까? 막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결정되어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는 일을 금하지 않는다. 이방인도 성령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이 돼요. 근데 요 8장에 나온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은 이방인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빌립은 가사에 갔다가 아소도에 갔다가 쭉 올라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어딘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교재에 차론 평야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가이사랴입니다. 이게 빌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다가 가사, 아소도, 가이사랴. 아소도는 이 블레셋 평야라고 써 있는 거 옆에 있는 동그라미가 아소도고요. 그 아래가 가사.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가자지구. 이스라엘 가자지구가 가사입니다. GAZA를 우리 성경은 가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갔다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약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동그라미가 있었나요? 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보면은 요빠가 있고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름이 제가 지난번에도 까먹었는데 지금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의 벵구리온 국제공항이 있다는 예? 애니아 병자 애니아가 있는 곳 어딜까요? 여러분은 지도를 외우셨는데 루따 그렇죠 루따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는 루따에 가서 병자 애니아를 고쳐주고 루따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데 요빠에서 사람이 와서 아 우리 이 요빠 지역에 그 굉장히 다비다라는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여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막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지어입히고 이런 분인데 아, 아파요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와주세요 하니까 요빠 가서 다비다 고쳐주고 다비다 고쳐준 다음에 또 요빠에서 또 머물고 있는데 피장 시므네 집에 머물고 있는데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고넬료 코넬리우스 얘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코넬리우스,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달리아 데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코넬리우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가난한 이들을 오랫동안 섬겨온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 누구죠? 그 사람 키케로라고 있어요. 키케로. 키케로의 글에 보면은 로마 시내에 유대교의 추종자들이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 글이 남아있어요. 그 로마의 집집마다 촛불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촛불 식탁 위에 올린 게 유대인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를 볼 때 왜 유대교에 관심을 갖는 이방인들이 늘어나는가? 이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랑 비교해보면 알아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종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예요. 제우스, 헤라. 제우스는 맨날 바람 피고 헤라는 맨날 열받고 그럼 헤라가 열받으면 뭐 인간에게 저주 내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체계예요. 이 신앙체계에서 신들은요. 인간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다만 능력이 셀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들은 계속 화가 나요. 그렇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화가 나고 뭘 훔쳐가서 화가 나고 누구 싸워서 화가 나고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신들이 자꾸. 신들이 화가 나야 그 신의 화를 억누르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뭡니까? 신의 화를 억누르기 위한 거예요. 재물이라는 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이 전혀 도덕적이지가 않은 신들이에요. 근데 BC 2세기에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BC 2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신구약 중간기에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됐어요. 72역이라고 하는 세프투아진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어 번역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리스어가 이제 당시에 그 공용어인데 국제 공용어인데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절대적인 신. 무슨 이게 결혼하고 막 바람 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워낙 익숙한 개념이라 여러분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세계에 유일신 종교가 뭐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한 부족 이상이 믿는 단일 부족은 유일신 종교로 이렇게 있는 부족도 있긴 하지만 부족 단위 이상으로 넘어간 신앙 중에 유일신 종교는 전 세계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밖에 없어요. 이건 전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에요. 유일신 종교라는 사상은. 그러니까 이걸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요. 문화 충격이에요. 이 고대의 그레코로만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신이라면 이쯤 돼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신이 뭐 맨 바람 피우고 화내고 인간한테 저주하고 이런 신이 아니라 진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게 진짜 신이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회당에서 헌금도 하고 하는데 뭘 안 합니까? 뭘 못 합니까? 할례를 못 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나오지만 바울의 전도 대상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은요, 딴 데 가서 전도 안 해요. 그냥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아요. 시장 바닥에서 전도하지 않아요. 바울은 무조건 이 사람들 타겟팅해가지고 전도해요. 왜 그렇게 유대교가 바울을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 잠재적 여기고 가장 큰 후원자들이에요, 회당에 사실상. 바울이 여길 빼가는 거예요. 제일 열받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교가 미워요? 신천지가 미워요? 신천지가 더 밉잖아요. 목사님들 신천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을 빼가거든요. 아, 뭐 불교에 알아서 잘하라고 하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비유는 아닌데 바울이 딱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넬료에게 갔는데 고넬료를 전도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독특함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언제 내렸다고 나오냐면 뭐 예를 들면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라 혹은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넬료 집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령이 그냥 임하셨어요. 먼저 베드로가 설교만 하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1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불려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저기 베드로 저기 사도님 이 맘대로 그렇게 이방인한테 성령 받게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성령에게 임하셨다니까 이래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해도 된다 나오고요. 1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다가 안디옥에 교회를 만들었다 이게 나오는데 안디옥은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 그림이 나옵니다. 이 지도 그림은 여러분을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중심 사도행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 누가는 누구에게 전도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 전도팀.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그들이라고 나오던 바울 전도팀이 우리라고 기록이 되죠. 자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 기록자가 지금 이 팀에 합류했구나라는 걸.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요. 자, 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가? 누가가 바울한테 이야기를 듣고 썼으니까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 제가 칠판을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잠깐 몸 좀 이렇게 푸실까요? 오늘 너무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날씨도 안 좋은데 이게 지우기가 어디 갔는지 출판 지우기가 없어져가지고 열심히 휴지로 지우고 있습니다. 자. 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지도하고 비교해보세요. 키프로스 여기 크레타섬 자 여기 섬들 많아요. 에게의 섬들 많지만 우리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섬은 이 두 개예요. 키프로스하고 크레타 키프로스 요 섬 요쪽에 있는 섬 밑에 이렇게 쓰세요. 구브로 키프로스를 콩글리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역성경을 읽으시면 구브로라고 나오고요. 쉬운 성경을 읽으면 키프러스라고 나오고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러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지금 그 영토 분쟁 지역이고요. 여기는 그레데라고 나와요. 크레타 섬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번역을 아, 참 콩글리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이스라엘 땅 보이십니까?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익숙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동그라미들부터 처리해 볼게요. 여기 그 뭐죠? 사해 옆에 있는 동그라미 예루살렘이겠죠? 너무 익숙한 건 안 쓰셔도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옆에 바닷가에 있는 거 볼까요? 요빠. 항구만 표현해 놨어요, 항구만. 왜냐면 사도행전에는 항구들 중심으로 나오니까 예루살렘 요빠. 요빠 위에 가이사랴. 가이사랴 위에 동그라미 두 개 더 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두로 시돈. 아, 거꾸로 썼어요. 두로가 더인데. 두로 시돈. 어쨌든. 예. 요게 이제 이스라엘 부근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운 지도. 그쵸? 여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안티오쿠스라는 그 셀류코스 왕조의 왕들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4세 이렇게 하잖아요. 안티오쿠스가 만든 도시라서 자기 이름 따서 안디옥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유행이 돼가지고 알렉산더가 전 세계 72개의 알렉산드리아를 짓거든요. 안디옥도 전 세계 12개의 안디옥이 있었다고. 그 중에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안디옥이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이따 안디옥 하나 더 나오거든요. 요 안디옥을 어떤 책에 보시면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러요. 여기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이 수리아는 영어로 읽으면 SY 해서 시리아인데 그 우리 성경에서는 수리아예요. 아시겠죠? 예.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어요. 흩어져 전도하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디옥이 뭐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전도하기도 쉬워요.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복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려면 구약을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전도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흩어지면서도. 근데 안디옥에 간 제자들이 이방인한테 전도했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전도했지만 안디옥을 전도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이렇게 애매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에서 애매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본사에서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방인을 전도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보내는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요. 바나바 기억나십니까? 아까 그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된 바나바. 바나바 고향이 어디였죠? 구브로 출신에, 그쵸? 그래서 바나바가 간 것 같아요. 집 근처라. 고향 근처라. 자,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사역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막 날로날로 확장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혼자 하기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위쪽에 동그라미가 희미한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외곽 그 선이 없이 그냥 아다나라고 지금도 터키의 제3의 도시인데 아다나 옆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세요. 이거 제가 동그라미 빼먹었는데 영어로 아다나 있는 안디옥 옆에 이쪽에 다소입니다. 여기는 사실 터키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다소 옆에 있는 아다나가 지금 터키 제3의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은 평평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 큰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엄청 큰 산맥이 이렇게 우욱 이렇게 막고 있어요. 육로로 이쪽 시리아 지역에서 터키 중부로 넘어가려면은 이쪽밖에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큰 대도시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 다소에 누가 가 있었냐면 바울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바나바가 사울,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다나 왼쪽에 보면요.
하얗게 잘 보면은 동그라미가 눈에 어리더리 기도하고 보면 보입니다. 하얗게 왼쪽에 아다나 왼쪽에 예 하얗게 동그라미는 있는데 겉에 이렇게 까만 선이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다나라고 보셔도 돼요. 아다나 지역이 이제 다소 파르소스가 있던 자리예요. 자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워낙에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교회가 날로날로 확장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장에서 야고보 순교 이후에 13장 1절에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와중에 안디옥 교회에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니네는 두 사람 택해서 전도하러 보내라. 그래가지고 사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전도를 목적으로 한 팀이 결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도를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 전도가 된 거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전도를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하고 이때부터 그동안은 사울이라고 나오다가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가요. 살라미 쓰시면 됩니다. 살라미에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에요. 왜 이름이 바뀔까요? 이거를 무슨 뭐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아니고요. 그럼 진작에 바뀌었어야죠. 8장에서.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마가 할 때 기억나십니까?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왜 이름이 두 개일까요? 자기네 히브리식 이름과 이방식 이름인 거예요. 마르코라고도 하는 요나. 이게 우리 성경에 번역돼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 마르코는 이탈리아 말, 요나는 히브리 말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말, 파울로스는 그리스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가면서 이름을 이제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이방식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영어 이름을 뭐 데이빗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여기선 정도라고 하지만 미국 가면은 데이빗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전 영어 이름 정도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자 살라미에 갔어요. 이 사람들도 그리고 이때 누가 따라가죠? 기억나십니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우러 이제 수종하러 따라가죠. 살라미에서 갔을 때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약간 조금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굴 전도하는가? 구브로 섬의 총독을 전도해요. 이 총독 이름이 세르기오 파울로스였어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서기 같은데 서기가 아니라 세르기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을 전도했어요. 총독을. 깜짝 놀랐죠.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총독을 전도한다니. 그러면서 자신감이 만땅 채워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쭉 종단해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터키로 갑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 성령께서 그냥 보내라 했는데 어디로 갈까 할 때 왜 구브로섬부터 갔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왜 구브로섬부터 갔는가? 고향부터 간 거예요. 바나바가. 이해되십니까? 그 말 바꿔 말하면 1차 전도여행에선 누가 리더십이다?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다. 아직까지는. 2차 전도여행에서 이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찢어지거든요. 바울은 이쪽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구브로 섬 전도한 다음에 터키 넘어가서 여러분 지도해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버가입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가죠. 버가에 배 타고 버가에 갔는데 버가에서 예루살렘 도망가요. 마가 요한은. 그리고 쭉 올라가서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고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를 왜 이렇게 쭉 넘어가는가? 중간에 왜 안 들렸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여기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바울이 바울만의 전도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구브로 섬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으니까 유대교 회당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유대교 회당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시나고그라고 써있어요. 유대교 회당인데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죠.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을.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시장바닥에 가서 전도하면은 전도가 어렵겠죠. 누굴 전도합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도시마다 회당을 공략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원래 회당은 그,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지만, 회당은 유대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읽고 강론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유대인 남성이니까 말씀을 읽고 잠시 강론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서는 거예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뭘 얘기할까요? 예수를 전하는데 특히 예수의 어떤 부분인가?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할례는 필요가 없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진짜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성공하고 쫓겨나요. 쫓겨나지만 기분 대빠좋아요.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믿을 사람 믿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기서 바울이 또 똑같이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번엔 이놈 안되겠다 해가지고 돌로 쳐서 바울이 죽어요. 죽은 것처럼 돼서 제자들이 바울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바울 선생님 죽었는데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막 울고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야 우리 전도 잘 된다. 딴 성으로 또 가자 하면서 옆에 더베로 갑니다. 바울 너무 신난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바울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이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더베까지 간 다음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아탈리아. 아탈리아. 지금은 터키 안탈리아라고 하는데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복귀.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이 갈라디아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저희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1차 전도는 길지 않아요. 이렇게 쭉 갔다가 쭉 돌아온 거예요. 거꾸로. 이해되시죠?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서 보니까 논쟁이 벌어져요. 이방인 전도할 때 바울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누구 맘대로요? 그거 누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방인을 전도해도 된다까지는 했는데 이방인을 전도했으면 이제 할례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전도한 다음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야,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근데 그때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기독교인, 유대에 있던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이제 전도된 걸 보고, 야,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믿게 됐네, 기분 좋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궁금했겠죠. 할례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근데 할례는 받으셨죠? 했더니 할례를 안 받았대요. 할례를 그래도 받을 거죠? 안 받을 거래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했더니 바울한테 배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논쟁이 붙으면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본사에 가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와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확정을 짓죠.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자. 예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할례는 필요 없다. 땅땅땅 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거 누가 뭐 할 말 있겠습니까? 예수님 친동생이 그렇다는데. 물론 많은 회의가 있긴 했어요. 많은 회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바울하고 사울 기분 좋게 돌아올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실루아노, 다른 이름으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데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진짜 너무 좋았는데 전도여행, 전도 좋지 않아? 선교 또 가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푹 찌르는 거죠, 바나바한테. 그러니까 바나바도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 우리 선교 한 번 더 가자. 너무 조금 갔었어. 아마 여기까지만 갔다 돌아온 게 제 추측으로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추측으로 노자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노자가 떨어지니까 이제 복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준비해가지고 좀 더 멀리 가보자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데 데리고 가고 싶고, 바울은 안 돼, 그놈 시키 도망갔던 놈 또 데리고 갔다 또 도망가.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 요한 문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를 지나서 어디부터 갈까요? 눈치를 보시면 더베 가겠죠. 이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뭐냐면요, 바울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도한 곳들을 돌아보고 더 많은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은. 그러니까 먼저 더베 갔다가 어디 갈까요? 루스드라, 그 다음 이고니온, 그 다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도시 이름들 그대로 이 순서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이때 루스드라를 지나갈 때 누가 따라오냐면, 루스드라에 있었던 아주 착한 청년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합류해요. 마치 어벤져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합류하듯이 실라 합류하고 디모데 합류하고. 그리고 자, 이제 BCD 안디옥에서 지도 보시면 여러분, 자,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서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데 이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많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요 동네가 아시아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다 보는데 여기서 또 막아요. 그래서 꺾어서 무시아로 가서, 무시아의 요 끝에 있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터키 지역의 제일 왼쪽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트로이. 영어로 트로이예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 아시죠? 거기에요. 드로아로 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 드로아 하는 거죠. 맞아요. 드로아. 이게 왜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하면
그 사람이 뭐 금발이에요.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비슷하게 옷 입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고대에는 지역마다 복색이나 이 패션이 다 달라요. 딱 봐도 아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들어와 하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는 어디인가? 지금 그리스를 제가 아주 대충 그려놨는데 그리스를 반뚝 잘라가지고 위를 마게도냐 이거 우리 했었어요. 이거 우리 심각 중간사 때 아래를 아가야라고 불러요. 아가야 이리온 할 때 아가야.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원래는 중간에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위에 이제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자, 어쨌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게도니아 출신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출신이었어요. 자,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름 정도만 찍고 넘어갈 것이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들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동그라미들. 아시아에 있는 동그라미들 중에 사도행전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 자, 아시아의 동그라미가 어떻게 생겼냐면 까만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까만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고요. 자, 왜 빨간 거는 빨갛게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조금 구분하려고 한 거겠죠. 그쵸? 이 빨간 7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는 거거든요. 나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해요. 자, 아시아의 7교회, 이 아시아 지역인데 7교회 순서대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순서대로 갈게요. 맨 여기가 에베소. 에베소에는요 별표를 두 개 쳐주세요. 에베소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예요. 당시 고대 이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뭐죠? 메트로폴리스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터키의 아시아의 에베소, 수리아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리스의 코린트, 로마. 이렇게 다섯 개가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자, 에베소, 서머나. 예전에도 서머나교가 있죠?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얘네는 이름 정도만 적고 가겠습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요게 사대예요, 요거. 두아디아 아래에 있는 거, 사대. 이게 빌라델비아. 그리고 맨 끝에 라오디게아. 이 일곱 개 도시가, 자, 순서가 이 지금 적어드린 순서가 계시록에 나오는 순서예요. 계시록이 어떤 순서로 했는지 아시겠죠?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도운 거예요. 그냥 시계 방향으로. 아시겠죠? 화투는 왼쪽, 계시록은 오른쪽. 자, 이게 이렇게 도운 거예요. 계시록이. 자, 이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래에 있는 이 까만색은 사도행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도시예요. 빌립보.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랑 라오디게아 붙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마지막 빌립보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너희가 가져다가 읽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줘서 읽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 두 도시에 다른 편지 두 개를 써서 보낸 다음에 돌려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빌립보 라오디게아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15분에 맞춰야 돼요. 15분에 그 링크처치가 오늘 여기서 이제 수련회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5분 후에 맞춰지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 지치지 마시고 5분만 더 정신을 붙잡고 그리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가서 제일 처음에 네아폴리라고 있는데 네아폴리 적을 필요 없고요. 마게도냐 지역에 동그라미 두 개 적어놨습니다. 아, 세 개 있어야 되는데? 아, 세 개 있군요. 동그라미 세 개 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에서 처음 간 성읍. 어? 잠시만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아니요. 죄송합니다. 골로세입니다. 어, 왜 빌립보가 나왔죠, 여기서? 여기가 빌립보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 이름이 필립 2세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 이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읍이고 큰 도시고 거기서 막 이제 바울이 전도하다가 뭐 이렇게 그 귀신들 여정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니까 어 어떻게 하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지나서 바울이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엄청 큰 도시들이에요. 당시에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공략합니다. 예수님하고 좀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은 지방 마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요.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공략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똑같이 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유대인들 싫어하는 거 빼가고 막 이렇게 그 특히 데살로니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많았다고 하냐면 귀부인들이 많았대요.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 귀부인들이 유대교에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그들을 빼가면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열받겠죠. 데살로니가 좀 많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자기들이 막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바울을. 데살로니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이들을 고용했다고 나와요. 그게 뭘까요? 조폭을. 깡패를 동원한 거예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갑니다.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베레아에서 잠깐 사역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야반 도주를 감행해서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로 가고요. 아테네 잠깐 머물다가 여기 동그라미 두 개인데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도 별표 두 개. 에베소, 고린도 별표 두 개씩 쳐주세요. 자, 바울의 2차 전도, 1차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라면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예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온 거고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 머뭅니다. 고린도는 아예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그리고 1년 반 지나가지고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배 타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배를 타고 한 번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항이 없었나 봐요. 직항이 없으니까 에베소에 가서 배를 갈아타요. 환승을 해요. 근데 환승하는 그 스탑오버 때 바울이 뭐 할까요? 전도했어요. 환승할 때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잠깐 환승할 때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 중에 좀 남아서 좀 더 말씀을 전해주시죠 했는데 바울이 아 내가 지금은 좀 빨리 이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니까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해놓고 바울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갔다가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안디옥으로 안 가고. 돈 갖다 줘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의 전도 여행은 또 하나의 이름이 수금 여행. 돈을 걷어가지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이제 예루살렘은 기근이 있었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기근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기독교인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의 이제 막 굶어 죽어갈 지경에 갔어요. 바울이 그리스 터키 지역 다니면서 돈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전도여행 끝났고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까지는 여기 다 나왔잖아요. 도시 이름들이. 3차 전도여행은 여기 도시 이름이 안 나와요. 바울이 그냥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어디 갈까요? 바울이 어디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에베소 오기로 약속했죠. 3차 전도행은 에베소가 핵심이에요. 에베소에서 3년 이상 체류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의 핵심이 고린도, 3차 전도행의 핵심이 에베소. 에베소 갔다가 뭐 저희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고린도 사람들하고 편지 주고받으면서 고린도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막 돌아오는 와중에 여기 이름 하나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름 밀레토. 마지막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갈 때 고린도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를 들리면 너무 에베소에서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밀레도에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지도를 이제 오늘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복습도 할 겸 지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편지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 골로새, 빌립보, 뭐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뭐 에베소에 보낸 편지, 편지들 도시들에 있었던 상황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조금 급하게 지도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지도 그냥 넘기지 않고 꼭 복습할 수 있는 부지런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사도행전을 꼭 읽어서 오늘 배운 것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으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배경을 알아야 다음 주에 우리가 서신서들의 무슨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